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셨잖아요. 귀한 시간 내신 것만큼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가셔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성공의 길 주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애터미는 생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가 생계가 됐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제가 애터미가 생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애터미를 시작해서 다단계로 성공할 것 같은 그렇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부터 이렇게 제품 설명 듣고 마지막에 이제 제 얘기까지 들으실 거예요. 듣다 보면은 딱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끝까지 듣다 보면 야, 진짜 회장님 말 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야, 제품은 괜찮은 것 같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시간 이렇게 성공의 길 딱 끝나잖아요. 야,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니고 두세 번 오셨던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 딱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제가 왜 성공했을까요? 그 성공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마지막 시간까지 딱 듣다 보니까 정말 이 회사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 말씀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너무나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저도 똑같이 문제점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애터미를 몰랐을 때는 내가 그런 문제점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애터미 이 세미나에서 딱 들어보니까 이야, 내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죠? 여기 서 있는 구현이를 보니까 얼굴 돼지, 몸매 돼지, 돈 돼지, 머리 돼지, 말 돼지 모든 게 되는 이 여자만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야, 저기에 저 무대에 서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할 정도라면 엄청난 능력자야 해. 분명히 사람도 주변에 많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도 그 생각을 딱 드는 순간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인맥이 친구들 4명, 가족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말도 못해, 사람도 없어, 머리도 안 좋아, 이런 부분들이 나를 엄습해 오면서 이 일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래, 들어보니까 제품은 괜찮아서 내가 제품은 쓸 수 있겠다, 비싸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 일은 못해도 제품을 꾸준히 쓰다 보니 애터미 주식회사만 잘 되고 나를 초대했던 그 스폰서님만 돈을 버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머리를 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방법을 알아야겠다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이 말도 못하고 사람도 없고 머리도 안 좋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에 휩싸였는데 저를 초대하신 스폰서님이 금방 눈치를 챈 거예요. 저 여자를 보니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표정도 아니고 상당히 심오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를 보더니 구현희 사장님, 어떻게 세미나를 한 번 들어서 애터미를 알겠어요. 한 번 더 와보세요. 센터도 자주 와보세요라는 안내를 딱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센터를 자주 오고 세미나를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말하지 않고 사람이 없으면 성공 못하십니다. 맞아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제품을 쓴다고, 그리고 나 혼자 열심히 먹고 이 회사의 제품을 애터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 못해요. 왜냐? 그게 정답이니까요. 그러나 저도 그랬던 사람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명단은 친구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과연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할 거네 같이 하자 하면 과연 할까? 안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 저는요, 보기보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출 것 같은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일단 머리에 별로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요.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바로 해야 되는데 대답도 잘 못해. 그게 친구들이 보는 구현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그랬던 제가 이 성공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라는 문제에 부닥치는 거예요. 아, 못하겠는 거야 정말 이 일은. 근데 스폰서님이 자꾸 와서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 성공자들이 세상에 저는 대본을 갖고 외워서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걸? 제가 너무 잘해서.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말이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래.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래.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님이 자꾸 저를 오라고 하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자꾸 세미나를 오게 됩니다. 제가. 근데 듣다 보니 모든 성공자들이 저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져요. 과연 정말 말도 못하고 사람도 없고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분들이 성공했다라니까 너무나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듣자. 저분들이 한 얘기를 내가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귀가 되게 얇아요. 사람 말을 잘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들은 거를 바로 실행을 또 잘해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모르는 분을 상대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사장님? 화려한 직업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요. 어둠의 세계?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기금속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귀금속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오죠. 근데 제가 귀금속 매장이 첫 번째 직업이 아니고요. 직장 생활을 10여 년 이상을 해요. 제가 대인 그런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을 잘 사귀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직장 생활에도 직원들이 많은 회사를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회사 다니려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별로 아니었어요. 그런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친정 부모님이 귀금속 매장을 경영하시다가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걸 해보라고 하길래 너무나 큰 고민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이걸 너에게 물려주겠다 잘하면 그래서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해보겠다고 딱 나섰는데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손님이 우리 가게 탁 들어와요. 멋진 사모님이. 그러니까 저도 옷을 사러 갈 때 저를 건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고르고 입어보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편하게 고르세요라고 얘기했더니 편하게 구경하고 가. 안 사. 그게 너무 이상. 아니 왜 안 살까? 너무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어떤 사모님이 딱 들어오면서 아, 저에게 어울릴 만한 것 좀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아니 속으로 내가 사모님을 어떻게 하는데 제가 골라드리지? 그게 또 너무나 또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이 귀금속 매장에서 돈을 벌려면 방법을 바꿔야겠다. 하나 두 개씩 배우던 찰나에 애터미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요. 이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요. 얻고자 하는 게 적은데 저는 주변에 많은 대인 관계가 있지도 않고 말주변이 좋았던 게 아니라서 이렇게 세미나 와서 성공했다고 막 자랑하는 그 어떤 여자 사장님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하고 싶다.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을 해결하고자 세미나 센터를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힌트를 꼭 활용을 했어요. 자, 그러니 이제 나는 제품을 전달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 사랑하는 사람은 나하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손님을 상대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화장품 얘기하니까 모든 여성분들이 저를 안 쳐다봐. 나는 화장품은 남편은 바꿔도 화장품은 못 바꾼대. 그래서 야, 남자분들 진짜 불쌍하다. 화장품만도 못하네. 그래서 화장품은 아닌 거야. 방법을 바꿨죠. 아, 그래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선크림하고 비비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가지고 손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모님, 이제 우리 가게에 와서 안 사고 그냥 가려고 하시는 분, 그러면 나하고는 별로 안 친한 분이겠죠. 안 친한 분이겠죠. 사모님, 선크림 뭐 쓰세요? 했더니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금방 사장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아, 제가요, 애터미 선크림을 썼는데 진짜 좋아요. 끝내줘. 가격도 너무 착해. 했더니 아니 진짜 그렇게 착하고 좋아요? 좋아. 그러면서 제 피부를 보더니 그거 쓴 피부가 정말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 진짜 좋다고.
가격도 너무 착한데 못 믿으시면 돈 안 주셔도 돼요. 나중에 돈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돈을 주고 선크림을 사가는 거예요. 와, 맞다. 그때 성공자가 한 말이 맞네. 그래서 저는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공자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계속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했더니 나 같은 사람이 말을 하고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할 줄 알고 제품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라는 건 내가 꾸준히 연습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다라는 거 정말 저는 뼛속 깊이 공감했어요. 내 가족에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내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회원 가입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특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었죠. 근데 제가 센터를 계속 찾아가서 들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이 일은 하는 거지만 내 능력이 아닌 스폰서의 능력으로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의 능력?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귀담아 들었더니 스폰서 눈에 자주 띄래. 보시다시피 잘 띄어요, 제가. 그렇죠? 아까도 어떤 저기 두 번째 처음 만난 본부장님께서 왜 이렇게 화려하세요? 전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눈에 띄게 하고 다니거든요. 눈에 확 띄어. 근데 눈만 띄어서 되는 거예요? 눈에 띄려면 자주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 스폰서 눈에 띄게 하려면 내가 세미나 센터는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기초적으로 배우는 시기가 부업을 할 때였어요. 부업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은 센터를 꼭 찾아갔고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폰서가 봤을 때 전업자도 아니고 부업자가 이렇게 열심히 와서 눈에 띄는데 저한테 관심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쁜데? 그러니까 스폰서님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니 저에게 구연희 회원을 가입하고 자 여기 A팀, B팀이거든요. B팀에는 제가 가게에 오시는 저에게 보험 상품을 파신 분에게 애터미를 전달을 해서 한 분을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는 회원이 안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열심히 했더니 한 분을 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 가입해 준 걸로 해서 현재 저의 대실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자,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저의 능력이에요. 또한 스폰서의 능력이에요.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스폰서가 원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제 인맥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저는 3년이 지나서 이 리더스 클럽 1년에 연봉 1억자가 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의 지인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 3년 이후에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그 성공자분들이 한 얘기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결론은 내가 이 애터미가 원하는 방식대로 했더니 그게 성사되더라. 저는 그걸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왜요? 유전자가 다단계 유전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자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의 모습으로는 성공할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 잘할 거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대신 저처럼 배워서 한 가지씩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저처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기냐면 주변의 가족이나 그 환경 나의 환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저도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세미나를 가니까요 회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그러는데 만약에 다단계 한다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 도장 거기다 도장을 탁 찍으래. 그리고 아버지가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라 하면은 다리를 확 내놓으래. 저 들었잖아요. 기가 얇잖아. 바로 활용하잖아. 그래서 저렇게 해야겠네. 그러고서는 집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딱 가서 얘기합니다. 자기야, 내가 애터미 사업을 내가 딱 들어봤는데 나 이거 해야 되겠어. 나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회장님한테 들은 소스도 있어서 회장님이 그러는데 여보 자기가 나한테 60평짜리 아파트 사줄 능력 있어? 혹시 에쿠스 사줄 능력 있어? 그거 능력 없으면 나 말리지 말라는데 회장님이. 그랬더니 진짜 말을 못하더라.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야 나 이거 할 거니까 나 절대로 말리지 마. 알았지? 나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리지도 못하고 어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 통과했어요. 가장 남은 게 저희 시어머님.
시어머님한테 갔어요. 심장이 지금도 이렇게 뛰는 것처럼 시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니 저 이거 해야겠어요 했더니 어머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애터미를 선택하든지 아이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 잘 못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어머님이 눈이 막 떨리시는 거예요. 어머님 지켜봐 달라고, 저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달라고, 제가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서 제 이름으로 된 60평 아파트 사 보이겠다고. 샀을까요? 샀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그 얘기하고 나서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연희야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괜찮아 괜찮아 떨지마 떨지마 잘했어 잘했어. 진짜 저한테 응원해줬어요. 그 가족의 반대를 물리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강하게 내가 어필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해낼 수 없다고. 근데 거기서 부작용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말려요. 지켜봐 진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도 그런 데 많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 신랑이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야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언제 국장 가? 어머님은 아니 집은 언제 사는데, 저희 아버지는 에쿠스는 언제 계약서 쓸 거냐. 그러니 이거를 포기도 못하고 이리도 저리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장님 말이 딱 맞는 거야. 내가 주도적으로 확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말려. 오로지 내가 그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 얘기들이 제가 이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계속 검증이 되는 거죠. 이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해봤더니 검증이 하나하나 되면서 제가 정말 성공자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족의 반대를 저는 무릅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아이, 제가 46이잖아요 딸 둘이 아들 하나예요. 마지막에 가진 우리 아들, 정말 이 아들을 갖고 싶어서 교회에 40일 새벽 기도를 갔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셔야 해요. 꼭 갖고 싶어요. 그거를 얘기했더니 정말 아들을 딱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 아들, 귀한 아들을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4살 때 정말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애터미 시작을 하는데 전화가 와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 진짜 눈물이 쉴새 없이 떨어져요.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멀리 내가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울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일을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스폰서님이 그걸 알고 정신 바짝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에게 자꾸 힘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엄마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그럼 제가 그 엄마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안 사랑해서 애터미 선택한 줄 아세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아이들 때문에 못한대요. 아이들 밥 챙겨줘야 되고 뭐 이거 챙겨줘야 해서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요 아이들 위해서 이거 선택했어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아이를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제가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들을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움켜잡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남편의 월급으로 연연하고 사냐고요. 엄마들이 뛰어야 된다고, 여자들이 뛰어야 된다고요. 그래 아이도 살고 이 세상에 여자들이 우뚝 서서 남자를 거느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힘을 얻어서 갔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그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아이들에게 기다려라, 엄마가 조금만 더 있으면 성공할 거야,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과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너무나 힘들었지만 정말 잘 저는 견뎌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부분은 경제력. 저 말고는, 아니 저도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건 돈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정말 내가 돈도 필요하고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밥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제품 서브로 선물도 줘야 되는데, 제가 제목은 생계라고 썼지만 처음에 저는 준비였어요. 사람 일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돈이 없는 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저희 스폰서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를 투자했는데 한 가지를 얻어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이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사예요. 회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 회사의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기 전에 저희 스폰서님의 열정에 반한 거예요. 제가 센터를 계속 가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그러세요. 구회사장님, 정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아니 하루도 아니래, 한 시간에서 두 시간만 시간을 내서 제가 설명하는 사업 설명에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보겠다 했더니 정말 한 시간 반이 넘는 그 사업 설명이 정말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왜냐? 정말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바쳐서 설명을 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다 땀이 나서 다 와이셔츠가 다 젖는 거예요. 저는 그 열정에, 야 진짜 저분 열정 대단하다. 우리 가게 자주 왔을 때 저는 그분의 얼굴 머리부터 발끝까지 봤을 때 아 정말 없이 사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와이셔츠를 보면 이게 와이셔츠 끝이 다 해지신 분이야. 근데 저렇게 없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확신 있게 얘기하죠?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회사의 상한가인 5천대 5천만 PV 저는 반드시 달성할 겁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도 반드시 갈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께서 음식을 너무 잘하는데 오늘은 내가 집에 가서 감자탕을 끓인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저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감자탕 저도 좀 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애들 데리고 한번 와서 먹으래. 그래서 그분의 집을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꿈이 있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꿈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성공하려면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현희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현희 사장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제가 구현희 사장님을 성공시키고 나 또한 성공할 테니 저 믿고 한 번만 이 일을 해보시면 안 되겠냐고 먹이면서 얘기해. 먹이면서 그러니까 예, 네, 할게요. 해야지 뭐. 근데 그분의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분의 여동생분이 이 사업을 먼저 하셨거든요. 2년 먼저 시작해서 2년 후에 보니 여동생분이 성공을 하신 거예요. 월천만 원 수입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오빠 이 일 좀 알아보면 안 돼? 이건 정말 되는 사업이야 라고 권유를 받고 세미나 와서 보니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여동생이 해낸 그 일을 봤기 때문에 이분은 그때 저에게 애터미 사업 설명 하셨을 때 월 수입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밖에 못 버시는 분이 5천만 원 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저는 믿어졌어요. 그 확신이 정말 믿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 확신만 있으면 저같이 금은방 사장도 데려올 수 있어요. 정말로. 그 확신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여동생을 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정말 애터미는 된다는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저는 그걸 고스란히 받은 사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확신,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한 스폰서의 확신, 그리고 여기서 얘기 듣는 성공자의 그 확신이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이 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확신으로 가족의 반대,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모르는 사람에게 열심히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이 생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저 안 와요. 오늘 확신이 생기고 오늘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제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써보고 그 느낌을 많은 사람한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품의 확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으면요. 열심히 쓰세요. 제품을 내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제품처럼 써보신다라면 이 회사의 확신을 통해서 이거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 마케팅은 돈이에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라는 방법을 정확히 터득하셔야 돼요. 그 터득하는 방법은 내가 그 마케팅 설명을 듣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걸 설명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 내가 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저희 스폰서님이 가졌던 그 확신처럼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 설명을 열심히 들었잖아요. 마케팅 설명도 열심히 들었잖아요. 딱 보니까 마지막 단계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10억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반대로, 야, 이 가게 하나 차리는데 건물에, 제품 진열에, 인테리어비에 최소 10억이 든다. 너 이걸 포기하겠다라는 거니? 그래서 제가 아버지 곰새 벌어옵니다. 제가 10억 곰새 벌어와요. 마케팅 들어보니까 10억 지게차로 탁 떠주는데 내가 지게차 몇 개는 내가 벌어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못 말려 못 말려 못 말려. 그게 저의 확신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10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저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사장님? 봤죠 코바. 이렇게 수천 명이 저에게 받는다고 하는데 저 봤습니다. 정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껴서 확 내뱉는 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면서 절대로 나를 안 말려요. 안 말려.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제 목표, 비전. 목표와 비전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품을 딱 얘기하면 알았어요. 다음에 쓸게요. 다음에 언제. 그리고 알았어요. 열심히 써볼게요. 치약, 칫솔, 달랑. 그러니 이게 돈이 빨리 되냐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아, 그 성공자가 얘기한 게 과연 그게 현실이 될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저희 박한길 회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200만 원 버는 게 먼저다. 200만 원 벌 목표를 먼저 세워라 그러는 거예요. 200만 원 벌어야 2천만 원도 벌고 5천만 원도 번다고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래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이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제품을 전달하고 얘기를 해도 200만 원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정말 말처럼 가능한 이론에 맞는 얘기인가.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잘하는 게 잘 듣고 활용하고 그리고 이 센터 세미나에 안 빠지고 잘 오는 게 저의 큰 장점이거든요. 제품만 전달하면 소비자가 생기는데 대신 비전을 얘기를 하면 사업자가 생긴대요. 그럼 비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걸 난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배우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스폰서한테. 그래서 저도 초기에 이 200만 원 벌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제품을 전달하고 소비자 만드는 건 아주 기본인데 그 외 비전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며 한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정말 배워서 써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보고 하다가 떠나신 분들 보니까 듣기만 했지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한테 많이 들으셨잖아요. 10억의 지게차를 가족에게 얘기하고 내가 60평짜리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가족들한테 얘기를 못 하신다니까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나요? 저도 확신 없었어요. 근데 확신이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희야 잘했어 괜찮아 힘내. 저에게 이렇게 힘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공자가 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셨겠지만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근데 전문 강사보다 더 잘하죠. 재밌잖아. 전문 강사는 얘기만 해. 더 재밌잖아.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왜 섰냐면요. 저희 딸이 오늘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영주야, 엄마가 만 명 정도 되는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해. 지금 여기 한 몇천 명 앉아 계시지만 센터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 많이 떨려. 그랬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엄마가 실수해도 그건 엄마의 매력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저희 딸이 저에게 편지를 써줬었는데 엄마 나는 엄마가 롤모델이야. 엄마처럼 사는 게 꿈이야. 저는 감동받았어요. 지금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네. 남자분들은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여자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여자로 태어났으면 딸한테 그런 말 한 번은 들어줘야 돼. 정말 엄마처럼 살고 싶어. 진짜 저는요 이 앉아서 이 성공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얘기할 너무나 그게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소리 좀 질러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살고 있다고 소리 지르고 싶어. 여자로 태어났으면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워줬는데 매일마다 저녁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날 태어나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걸. 정말 여자로 멋지게 오히려 정말 여자다운 CEO로 한번 살아보는 게 여자들의 꿈인데 나도 그렇게 정말 살고 싶다. 여자분들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처럼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이 뭔지는 잘 모르고 살았다. 정말 감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세미나 와서 들어보니까 망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아.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렇게 되기 전에 애터미를 통해서 준비 한번 해보자. 애터미를 통해서 준비. 내가 5년, 10년 하다 보면 200에서 300만 원은 내가 벌겠지. 그럼 신랑 회사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그 수입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는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생계가 돼버린 거예요.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저희 신랑 회사도 어렵고 저희 기금성 매장 부모님도 금방 문 닫을 지경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몰라요, 정말. 근데 저는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내가 그 10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겨내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 여동생이 성공한 걸 보고 그 확신으로 많은 사람한테 선포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걸 옆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배웠더니 저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두렵고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애터미 회사를 못 믿고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지켜보세요. 애터미 회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애터미 주식회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다 안 쓰고 떠난다 해도 애터미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회사. 계속 새로운 소비자들이 생기고 계속 새로운 사업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꿋꿋하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앉는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고 이 오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파트너로 채우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가고 내 파트너분들만 앉아계셔도 저는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애터미 회사의 비전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애터미는 뭐다? 생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걸로도 보장해 줄 수 없어. 그러나 애터미는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가치 아셨죠? 네,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가치를 가지고 이만큼 달려왔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애터미를 가지고 모두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